안녕하세요. 장난광재입니다. 저희 보물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파워레인저 지오. 일본어로는요, 오레인저. 이게 나오는 바로 지오레인저 4 그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신하는 그린 피규어를 만나볼까요? 와! 자, 지오레인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요. 자, 앞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 지오레인저 그린의 모습이 있고요. 지오레인저 4라고 써 있네요. 아, 6인가요? 6? 아니, 4야, 4. 그리고 그린. 이게 앞에 있으면은 식사가 되는데요. 이게 뒤에 있으니까 보네요. 자, 지오조드가 지오레인저로 변신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걸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한 거 볼까요? 변신조드, 지오레인저, 그린 이라고 써 있고요. 변신한다 라고 써있고 안내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옆에 모습 볼까요? 옆에는 자매품들이 나와있네요. 액션 지오레인저가 있고요. 밑에는 액션 지오조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바이크들이 있습니다. 뒤에는요, 자, 설명서 대신에 이렇게 뒤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오레인저 해가지고 자 여기 자매품 자 새도 있고 방금 봤던 자 황소도 있고 여기는 스핑크스도 있네요. 자, 이세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또 밑에는 자세한 내용인데요. 가까이서 볼까요? 자, 지오레인저 이세 가지가 이렇게 변신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변신하면 된다라고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세한 나와 있는데요. 처음 이 제품의 정가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 12월에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영실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큐마크도 있네요. 자, 이쪽에는 옆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머신 제국의 우주 괴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평범한 10대들이 선택되었다. 이들은 특수한 지오나이저를 이용하여 강력한 지오더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오레인저로 변신한다. 이들이 실패할 경우 지오더들은 더욱 강력한 저툰 로봇으로 합체한다. 그들은 과연 어떤 머신건으로 퀸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조금 되어 있어서 안에는 흰 박스를 볼수 있고요. 지오레인저라고 써 있네요. 밑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로 샬라샬라 써 있습니다. 토에이 컴퍼니 어쩌고저쩌고. 자, 토에이 동화라고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영화사죠. 지금부터 내용물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제품을 꺼내면 알려드립니다. 자, 반다이에서 라인 세트가 와서 만들었네요. 반다이 맞고 있어요. 자, 아니면 반다이 이름으로 나온 거고 영실업이 생산했는지도 모르죠. 자, 속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박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한번 볼까요? 꺼내보겠습니다. 얍! 이 보세요. 다양한 걸 한꺼번에 놓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멀티로 이거는 자 새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해놨고 여러 가지 멀티로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냈네요. 아주 머리 잘 썼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좀 작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오조드의 모습인데요. 앞에는 황소의 모습입니다. 황소.
그리고 옆에는 황소고요. 뒤에도 황소인데요. 자, 황소. 황소. 그리고 윗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그럼 변신해 볼까요? 변신. 좋아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등껍질을 열어줍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고요. 머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앞에를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면요. 주의하실 게 이렇게 뿔을 안에다 넣은 다음에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뿔 다 까집니다. 자, 이렇게 머리 빼준 다음에 다시 이어주고요. 자, 여기서 발을 꺼내주시고 발을 이렇게 꺼내기 전에 자, 여기 있는 판을 빼주시고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주고 다시 내려줍니다. 여기도 킹. 이렇게 빼준 다음에 여기를 발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자 이렇게 해서 지오레인저 주먹을 옆으로 빼주고요. 옆으로 돌려주고요. 지오레인저 그린 완성. 드디어 그린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린레인저 그린 그는 누구인가? 자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또 아랫모습 윗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움직여 볼까요? 머리는 통짜예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팔은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네요. 그리고 자, 팔꿈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팔꿈치까지 움직이다니. 발도 이렇게 쭉 펼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안 펴지네요. 아 꼬리 넣는 건 깜빡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을 굽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겠죠? 자, 굽힐 수 있는데 이게 튀어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이렇게 굽힐 수 있고요. 자, 좀 포즈 한번 잡아볼까요? 얍. 오. 워낙에 뒤가 무거워서 발은 하체는 부실하고 발은 위에는 무거워서 잘 안 섭니다. 포즈 취하고 서기는 더 힘든데요. 자 이렇게 지오레인저 그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소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자, 파워레인저 자 지오 그린이 지오레인저 그린이 자, 황소 로봇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자,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원래 로봇하고는 별개거든요. 로봇은 타는 존재인데 제자 변신한다는 게 신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신하면서도 앞모습은 별로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좀 뚱뚱해서 그렇지. 물론 뒷모습은 조금 있습니다. 서도 처음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변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이 제품의 단점을 알아볼까요? 단점은요? 아 장점은 또 하나 얘기할게요. 마감이 아주 훌륭해요. 영심에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심은 조금 마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거는 마감이 훌륭하게 잘 됐습니다. 이 금색 치는 거 보세요. 이 몰드 몰드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디테일한 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요, 뭐랄까, 잘 서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서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랄까, 이런 주먹에서 조금 위화감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무기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기를 안 넣어준 게참 안타깝습니다. 아, 주먹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주먹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지오레인저라고 일본에서는 오레인저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장난감도 조금 덤핑도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기가 많던 제품은 아닙니다. 워낙에 주레인저라고 했던 파워레인저가 무적 파워레인저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했죠. 그래서 장난감 가격으로는 꼭 관련 제품이 남아 있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는 이 오레인저 지오레인저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특유의 이집트풍의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워레인저 팬이라면은 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사이즈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자, 키는 약 변신했을 때 지오 레인저 그린으로 변신했을 때는 약 14.4cm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약 6cm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서로 변신했을 때 크기 보겠습니다. 변신. 우무. 꼬리 꼬리 우무. 자, 사이즈는요 약 크기가 가로 약 11cm, 세로는 약 7.2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키도 알아볼게요. 박스 크기는요, 약 가로가 19.1cm, 세로는 약 23.3cm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